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두 남자가 찾아옵니다. 알싸한 한탕을 노리는 남자 김내원, 겁없는 청춘 이민호 씨인데요. 잘생겼는데 웃기기까지 한 이 두 남자와의 인터뷰 함께 하시죠. 인터뷰 시작 전입니다. 좀 다리 이렇게 꼬고 있으면 보기 안 좋은가요? 임노 씨가 갑자기 웃는 이유는요? 저희 다 찍었어요. 귀엽습니다. 요게 나가야 되는데. 멋진 배우, 멋진 남자 두 분이 뭉쳤습니다. 임인호, 김래원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진짜 연애가 준 게 두 분 다 오랜만이시죠? 2011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. 3년 만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. 3년 동안 잠수탔던 이민호. 네, 오랜만인데요. 정말 반갑습니다. 연애가 준 게 시청자 여러분. 네, 반갑습니다. 김내원 씨도 진짜 오랜만이시죠? 해바라기 때. 해바라기 때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한 7, 8년 만에 연예가 중계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강남 1970에 건달 백용기로 돌아온 배우 김내원입니다. 네. 멋진 남자 두 분이 뭉친다고 그래서 여자 리포터가 가는 게 어떻게 되냐 저희들끼리 뭐 이야기를 했는데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현장에도 저희 남자밖에 없었는데. 저희 영화 현장에. 인터뷰까지도. 네. 어떤 영화인지, 네, 소개를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? 더 잘생긴 분이 해주세요. 그러면 재밌네요. 일단은 배경은 1970년도 배경이고요. 출구 없는 인생을 사는 두 청춘의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. 영화 강남 1970,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 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두 남자의 목숨을 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. 80년대생 배우들이 70년대에 연기를 한다.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봤고 그때 이제 농기구들조차도 저는 처음 보는 게 굉장히 많았죠. 그 농기구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밭을 읽어야 되는데 좀 다른 용도로 쓰긴 했지만 네, 농기구들 못된 용도로 쓰셨구나. 네, 많이 보고 좋았습니다. 그래요. 70, 80년대에 감성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. 좀 올드한 면이 있어요, 제가 가지고 있는 게. 특별히 뭐 70년대라고 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캐릭터에 충실했을 뿐이고. 네네. 목욕탕 액션 씬이 있었네요. 완전 노출한 상태에서 액션 씬인가요? 어감이 되게 묘하네요. 예. 저 처음 들어본 목욕탕 액션 씬 처음 들어봤거든요. 부드럽게 고급스럽게 가볼게요. 사우나 액션 씬이 있었습니다. 사우나 액션 씬. 나쁜 짓 하는 장면이죠. 때도 밀어주고. 젖어 있고. 오, 두 분의 그 어떤 멋진 몸매를 또 여성 관객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군요. 어떤 몸이든지 나오긴 나와요. 실제 두 분이 성공을 위해서 자 이렇게까지 나 해봤다. 뭔가 성공을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구준표 파마머리까지. 사실 때 사실 그 머리에 그 머리를 하고 제가 그 작품이 잘 안 됐으면 제가 아마 태진 씨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. 아, 김래원 씨는 뭐 있을까요? 저는 뭐 부족한 거 없이 잘한 편이라. 김래원 씨의 다이어트. 진짜 사람 관심이 많나 봐요. 제가 3년 전에 아주 체중이 과했어요. 그 약간 쉬실 때 어떤 영화를 끝내고 미국에서 휴가 보내고 계속 그렇게 지내느라 고 휴가 아니라 공부로 합시다. 휴가 아니라 공부로 합시다. 공부. 네. 아, 유학생 할 때. 네. 잠시 유학생 할 때문에 미국 가 있는 동안 제가 좀 과도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좀 많이 불었는데 정말로 지금 보니 많이 찌긴 했었군요. 그래도 뭐 과거는 과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모습을 계속 기억을 하시고 인터넷에도 돌고 있는데요. 보고 싶지 않으시겠네요, 이제. 연애가 중계에서 보고 싶진 않네요. 아이고, 미리 말씀해 주시지, 벌써 나갔네요. 안 내보내세요. 계속해서 두 남자의 상남자 테스트 진행해 봤습니다. 상남자다 싶으면 상남자 쪽 사진을. 상남자가 뭐예요? 조금 더 거친 거, 거칠어 보이는 거. 예, 예.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. 찍으면은 거친 거죠. 찍으면 아니죠. 찍으면 여성스러워. 찍으면 여성스러워. 하나, 둘, 셋. 김래원 씨는 사진 안 찍으시고 이민호 씨는 찍을 때 있고 안 찍을 때 있고. SNS를 제가 또 하기 때문에 올리고 싶을 때. 올리고 싶을 때라든지. 김래원 씨는 뭐 음식을 그냥 먹으라고 있는 거다. 그렇죠. 궁금하면은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돼. 그래요. 영화 20도의 촬영 현장. 내 사전에 내복은 없다. 하나, 둘, 셋. 오우, 예. 그쵸, 몸을 보여야 되니까. 제복 한 3개씩 입어야죠. 3개씩. 영화 20도면.
요즘 아주 슬림 핏으로 잘 나와요. 티 안 나게. 정말 세게 넘어졌을 때 아픈 게 아니라 창피하다. 하나, 둘, 셋. 뭐 정확히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.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. 아, 맞다. 예전에 시상식 때 레드카펫 걸으시다가 코너 도시면서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시는 줄 알았어요. 연예계와 중계에서 보고 싶진 않습니다. 그래서 뉴스로 준비했습니다. 뉴스로. 화당 넘어진 배우 기억하시나요? 이민호 씨 공중부양하듯 다리가 붕 뜬 사진. 레드카펫의 새 역사. 과당 창시자 이민호 씨. 실수마저 귀엽고 매력적입니다. 연예가 중계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분 네. 게릴라 데이트 좀 해주세요. 공약해 너가. 공약? 공약? 공약 괜찮은데? 그 게릴라 데이트 때 술을 술이요? KBS라서. 아 그런가? 예. 아, 저는 약간 치중 토크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. 치중 토크. 그러면 촬영 잽싸게 끝내고 먹으면 되죠. 예 예. 게릴라 데이트에서 뵙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김래원 씨도 약속하신 거예요? 촬영한 다음에. 네네. 왜 엇박자 대답이죠? 나 지금 막았는데. 네, 두 분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. 영화 응원합니다. 응원합니다.